유치원 오늘 햄팡이랑 뭐하고 놀까? 어서오세요. 어이구. 흰잼, 어. 제가 뭐 갖고 왔게요. 글쎄, 뭐 갖고 왔을까? 짜잔! 어? 수박? 햄팡아, 수박 꽤 무거웠을 텐데 어떻게 들고 왔어? 제가 좀 힘이 세죠. 우와. 흰잼 받아요. 어? 어? 아니야, 햄팡아, 수박 던지면 안 돼요. 어? 엥? 이게 뭐야? 이거 풍선이잖아, 풍선. 아, 그리고 이 안에다 물도 넣었네. 진짜 수박인 줄 알았죠? 오, 햄팡이 진짜 수박처럼 잘 만들었는데? 좋아, 그럼 햄팡이가 오늘 이렇게 수박을 만들어 왔으니까 우리 오늘 이 풍선 수박으로 재밌게 놀아볼까? 아, 네, 좋아요. 좋아, 좋아. 이따가 다다나나 차차랑 풍선 수박 만들고 놀 거예요. 아이, 좋아. 그럼 이따가 재밌게 놀기로 하고, 네. 우리 먼저 씩씩하게 힘센 체조부터 해볼까? 좋아요. 좋아.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나서 체조 준비. 자, 오늘도 힘을 모아서, 자, 출발합니다. 어, 반대로 일어서서라. 예헤. 좋아요, 친구들. 오늘도 씩씩하게 힘센 체조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힘차게 출발. 하나, 둘, 셋! 아! 아! 옆 풀어줘! 힘차게 차고! 빵! 빵! 옆 풀어도 차고! 하! 하! 힘센! 옆 풀어도 힘센! 울끈불끈 힘센! 한 번 더! 힘센! 울끈불끈 힘센! 자, 힘요! 힘요! 수사라! 예헤! 좋아, 한 번 더 준비. 반대로. 한, 둘, 셋. 다, 다. 옆으로 도. 힘차게 차고. 빵, 빵. 더 세게 차고. 좋아요. 울끈불끈. 좋아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씩씩하게 힘센 체조하는 모습을 힘쌤과 햄팡이에게 자랑하고 싶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어디? 바로 여기로 많이 보내주세요. 좋아요, 친구들.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 집 유치원에서 한번 신나고 재밌게 놀아볼까요? 네! 힘차게 출발! 재밌는 동화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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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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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덕이 함께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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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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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놀이가 팡팡! 신비한 자연 탐험 팡팡 예 호 예 요 힘쌤이 얼른 가서 동화책 가지고 올게 예 잠깐만 라라라 힘쌤이 들려주는 신나는 동화 오늘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이고 자 기대하시라 자 어? 어 힘쌤 어 퉁덩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 그러게 물에 뭐가 풍덩 빠지는 소리 같았는데? 뭐가
뭐지? 물건, 동물, 아니면 사람?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그럼 뭐가 빠진 건지 얼른 확인해 볼까? 네, 빨리요, 힘쌤, 빨리요.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럼 힘쌤이 들려주는 재밌는 동화 넣어라. 팡팡! 긴 수염 아저씨는 매일 아침 수염을 정성껏 빗었어.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맛있는 수박. 수박이 최고야. 수박을 먹었지. 아이고, 이런 수염에 수박이 묻었네. 수건이 수건이 여기 있구네. 아저씨는 수건으로 수염을 깨끗이 닦았어. 자, 그럼 이제 일을 하러 가볼까? 수박 사세요! 맛있는 수박이요! 그래! 긴 수염 아저씨는 수박을 파는 수박 장수였어. 수염이 긴 수염 아저씨, 수박 사세요! 수박 사세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 수염 한 가닥이 아저씨의 콧구멍을 간지럽히는 바람에 그만 수레가 휘청! 수박이 대구르르! 내 수박! 수박 잡아라! 수박 잡아라! 그런데 그만! 수박이 물에 빠졌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내 수박! 긴 수염 아저씨는 수염을 재빨리 따 가출처럼 만들었어. 하나, 둘, 셋! 좋았어! 모두 강물에 빠졌다! 저 많은 수박을 어떻게 다 건져내지? 그때 긴 수염 아저씨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오, 그래! 그물! 긴 수염 아저씨는 수염으로 그물을 짜고는 수박을 향해 그물을 휙! 자! 자! 야호! 수박 건지기 성공! 긴 수염 아저씨는 물기가 묻은 수박과 수염을 수건으로 깨끗이 닦고서 자, 그럼 다시 수박을 팔러 가볼까? 수염이 긴 수염 아저씨, 수박 사세요! 그러게, 수박 장수가 수염으로 만든 그물로 영차! 영차! 수박을 끌어올린 덕분에 수박을 무사히 건질 수 있었어. 수염으로 그물을 만들 생각을 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아유, 그러게. 아, 혹시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이 수박 장수였다면 물에 빠진 수박을 어떻게 건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힘쌤, 힘팡이가 수박 장수라면 커다란 그물을 가져와서 다다, 나나, 차차랑 힘을 합해서 영차, 영차 수박을 꺼낼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쉽게 수박을 꺼낼 수 있겠는걸? 아주 좋은 생각이야. 네. 아, 그리고 힘팡이도 수박 장수처럼 수박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가게 놀이 하고 싶어요. 가게 놀이? 네. 진짜 재밌겠는데? 힘쌤도 빨리 해보고 싶다. 네,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좋아, 좋아. 그럼 다 함께 신나는 놀이 넣어라. 팡팡!